야, 안녕하십니까. 강야팀의 디스타 팀의 경기사 오늘 첫 번역이 들어와 있습니다. 렌타디, 아, 지금 테라데 프로토스전이요. 프로토스 대 테라데입니다. 렌타디 같은 경우는 완전 운빨 게임이라서 깰 수가 없더라고. 포기했어 난. 온니빨 프로토스에 프로토스. 프로토스 온니 바이오벳이요? 에, 프로토스? 프로토스 온니 바이오벳? 와, 안 됩니다. 에,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성립이 안 돼요. 예, 그, 지금, 아까 온니 히드라보다 더 심한 거예요, 그거. 온니 바이오벳 어떻게 이깁니까, 네. 온니 마린이요? 아, 마린 메딕. 예. 마린 메딕 한번 해볼게요. 이거. 마리메리 한번 해볼게요. 이거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방송이요. 방송 한 6시나 5시쯤 시작해요. 네. 근데 맨날 금액만 하세요. 이러시는데 사람들 200밖에 안 해줘요. 네. 일단 쭉쭉쭉. 네, 마리메딕으로 이기기 한번 가볼게요.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마리메딕 이기기 힘들지. 힘든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. 예, 있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. 예. 일단 생더블. 일단 먹고 들어가야지. 일단 빌드에서라도 먹고 들어가야지. 이 불리한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. 배럭 더블 아니면은, 아니 그,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 아니면 배럭 더블까지 가능합니다. 근데 보통 배럭 더블을 많이 하는데, 저는 더 먹고 들어가려고, 완전 이기려고, 예, 생각하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노벨 점 커맨드 들어볼게요. 아니, 진짜 바이오는 이기 힘듭니다. 그 게라소다 바이오는 그 바이오는 이기면 예. 진짜 어려워요. 진짜 바이오는 이기는 게 원래 되게 난이도 높은 그런 거라서 예. 자, 슈바죠. 슈바. 슈퍼 바이오니. 슈퍼 바이오닉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은 상대방의 상황에, 아, 이게 아니고. 자, 아카데미, 아카데미, 아카데미인데, 씨. 돈 날렸어, 씨. 자, 아카데미 못 찍는구나, 예. 질럿, 질럿, 질럿? 어? 자, 어? 야, 뭐, 어? 야, 어? 자, 비비기. 어? 어? 댄스? 어? 에? 유발? 뭐지, 상대방? 되게 없네요. 네. 프로브 댄스 추네. 저 되게 어려운 거거든. 테크노인가요? 테크니컬? 하여튼 뭐, 슈바, 하여튼 춤추는 건데. 자, 어쨌든, 넬룸 해가지고 사람이 일단 프로브 잡아줬습니다. 생터, 아, 새로 더블 하네요. 이거 원게트 더블인데, 원게 더블인데 심리전을 좀 할 수 있어요. 원게 더블인데, 뭐 그, 다크랩 빨리 갈 수도 있고요. 뭘 갈 수도 있고, 되게, 그 생각할 게 되게 많아서 일단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자 저만의 빌드 들어간다는 거. 사례가 여기서 트리플까지 들어가 버리면 진짜 할 말할 텐데 다크만 아니면 됩니다. 다크만 리버여도 괜찮고요. 그냥 드라곤이어도 괜찮고 뭐여도 괜찮은데 다크만 아니면 되는데 아 그 다크필이야 잣됐어. 자 다크필이다 얘들아. 다크필인데 스캔은 그냥 빨리 달자 그지? 이거 스캔은 그냥 빨리 달아서 빨리 볼게요 그냥. 뭔 소리야. 자 뭐야? 뭐야? 아무것도 없네? 게이드? 혹시 모르니? 혹시 모르니? 혹시 뭐 다른 쪽에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팔로 캐스크 몇 개야? 3개? 완전 빠무처럼 하시네. 자 자 이거 슈퍼 바이오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 테라 사기 아니냐고요? 그런 게 어딨어요. 예. 근데 약간은
나는 빨간색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어, 빨간색의 그 뭔가 열정이 담긴 그런 모습, 어, 왠지 ET의 모습 같아서 왠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쉬워하고 있고요. 자,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 슈퍼 바이오니 마린 매딕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.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. 방업이요. 일단은 그 사실 드라곤을 찍잖아요. 드라곤 찍어서 드라곤에 뭐 그런 걸 하잖아요. 중요한 거는 이 방업을 찍게 되면은 어 그런 것도 이제 커버가 가능합니다. 사실 드라곤의 어 폭발형 데미지 그것을 또 커버를 해주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는데 서플라이 디퍼 막히면은 답도 없죠. 네, 서플 막히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방업이 될 때 딱 나가야 되는데 서플 막혀가지고 잣됐네요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야, 지금 말이 뽑아야 되는데. 말이 딱딱딱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잣됐네. 잠깐만, 잠깐 빨리 줘, 빨리 줘.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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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, 나를 조여줘. Give me to me, give me to me. 어. 이 뭔 노래였지, 얘들아? 허쉬, 허쉬 노래인데. 허쉬가 누구? 에이핑크 건가? 자, 어쨌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도 프로 따라하냐? 그만해라. 어. 자, 쭉 찍어주면서 갈게요. 아, 에이핑크 맞아요? 어. 미스 A입니까? 메딕 한 개 넣어놔면 갑니다. 여러분들 방업 딱 되거든요. 이거 진짜 별거 없잖아요. 누가 봐도 와 이거 뭐야 이게 쓰레기인데? 라고 생각할 만한 병력들인데 중요한 건 이 병력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자 여기다 화면 지정해놓고 어 갑니다. 이게 그냥 보면은 와 뭐해 이 팀 미쳤냐? 어 또라이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그냥 인정하는데 일로 갑니다. 빠이빠이. 자 저거 깨고요. 깨고 상대방 대처를 할 거예요. 뭐 포지를 짓던 뭘 짓던 일단 뭐 캐논을 짓던 뭐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막을 텐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중요한 거 여기를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사실 언덕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병력이 오면 죽어요. 오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어 자리를 잡아버리면 게이드 이 병력 손해 없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에 이제 추가 병력과 합치게 되면은 최강의 병력이 되고 최강의 병력 최강연설 강의어 같은 느낌이죠. 자 쭉쭉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그래요? 좋아요. 자, 상대방이 지금 딱 보면은 어? 뭐지?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텐데 갑니다. 자 쌍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방위럼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죽어요. 상대방 아 미친 바이오니 클레이 상대방 이거 막을 생각하면 안됩니다. 그냥 지지치고 나가는게 답이 아닐까요? 자 그러면서 추가 병력들 계속 보내주고 있고 그러면서 앞마당에 있는 병력들이 대규모입니다. 상대방 프로브랑 같이 싸우고 있지만 이 병력 못 막아요. 제재 자지 보지. 자 어쨌든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아 행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. 아 클라스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빌드는 아닌데 어 상대방 이렇게
제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갔을 때 운영적으로 따라오는 빌드면은 통해요. 근데 뭐 다크템플러나 리버나 이런 빌드를 써서 이제 저를 공격하는 빌드면 좀 힘들 수 있는데, 이렇게 운영적으로 트리플 가져가면서 운영적으로 따라오려는 빌드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. 자,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